Good morning, Bitcoin.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진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암호화폐 시장 코인 360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붉은기가 아주 짙게 감돌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을 필두로 오르고 있는 암호화폐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힘들고요. 붉은기가 짙게 감돌고 있는 아침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장 가치 2,417억 달러로 자, 하룻밤새 많이 줄어들었죠. 비트코인 점유율도 55.7%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시장 가치 하루 동안 자, 하루 시작일 때만 해도 2,7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4시간 기준으로 약 300억 달러가 줄어든 모습이네요. 자, 주요 암호화폐 시장의 코인들 비트코인과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등 10%대 하락 이어가고요. 44위까지 오르는 종목 거의 없습니다. 오른다고 해도 사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100위권 안에 오르는 코인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거래량들은 하락세와 더불어 주요 상위권 거래소들을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바이낸스 1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는 22위권에서 거래량은 약 10% 정도 늘어난 수준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빗썸에서 비트코인 933만원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빗썸에서도 오늘 오르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룸 네트워크가 12% 급등하면서 홀로 상승해주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거래대금 제일 많은 리플과 비트코인 하락 중인데 비트코인은 6%가량 하락하면서 936만원 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리 프로토콜이 업비트에서 17% 강세 보이면서 자, 오늘 하락장에서 돋보이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의 주요 소식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8,500달러까지 조정을 받더니 현 시각 급락을 하면서 7,000달러 선까지 내려앉은 건데요. 하락의 원인은 약 25,000 비트코인이 폭락 직전 코인베이스로 이동을 했다라는 고래들의 거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2억 1,000만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면서 가격 폭락이 나왔다는 지크립토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두 달 동안의 상승세 이후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깊은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오늘 가격 하락을 두고 나오고 있는데요. 피터 브렌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정의 지표는 비트코인의 주간 차트에 있는 도지톱이라고 불리는데 어제도 제가 도지에 관련된 기술 지표 전해드렸는데 이게 나타나면 추세 반전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신호고 이번에는 하락 쪽으로 반전할 수 있다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예측이 맞다면 단기적인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브렌트는 앞서서 비트코인이 안정되어 왔고 장기적으로는 강세다 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 한다라고 뉴스비트씨는 보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요, 디지털 통화 데이터 플랫폼인 크립토 컴페어의 공동 설립자 겸 CEO 찰스 하이터는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조정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팀 에네킹 디지털 캐피털 매니징 전무도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동안 후퇴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 조정 없이 쭉 왔다고 말하면서 마리우스 럽시스 같은 경우도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드 블락의 존 토다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키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원인이라는 시각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관련 뉴스들 지금 바로 살펴보시면 SEC는 2017년에 ICO를 통해서 1억 달러 상당의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키크를 지금 다시 규제 심판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SEC의 규제 조치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의 가격을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토다로가 강조를 했는데, 키크는 지난 18개월 동안 SEC와 협력을 하려고 시도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SEC는 현지 시간 4일 발간된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키크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팔았다, 유가증권의 기존 정의를 사용하면 이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규제기관이 어떤 것의 판매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호의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파생된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냐?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증권을 파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 정의는 사실 ICO가 대부분 다 증권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동안 좀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 SEC의 담당자인 스티븐 페이키는 제안서 등을 등록하지 않고 1억 달러를 유가증권으로 매각함으로써 우리는 키크가 투자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박탈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가증권을 판매한 모든 금융상품은 SEC에 우선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또 사건이 또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규제가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면 뭔가 적극적으로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해나가기 힘들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현재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트너사가 현지 시간 3일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 90%가 2021년까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연구 책임자인 아드리안 리는 블록체인의 기능과 단편적인 편익을 과대평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면이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적어도 향후 5년 동안 업계에서 독립적으로 플랫폼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좀 회의적으로 바라봤네요.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전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시장에 너무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기업들이 있다는 게 오히려 운용성에 대한 부족을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앞서 BTC 매니저는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 2024년까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 있는데,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좀 더 성숙한 블록체인 기업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 또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1% 빠지고 있는 CME 거래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옵션 거래소에서는 6월 선물이 7,640달러에 일단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 시각 비트코인 7,58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일단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은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뉴스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니까 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